오늘은 아직은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물고기 두꺼운 블랙밴드가 멋진 투카노 테트라를 만나봅니다. 투카노 테트라가 신종 등록이 된 것은 1997년으로 카디널이나 네온 등의 테트라들에 비해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입니다. 사실 야생 카디널 테트라와 크게 난이도 차이가 나는 종은 아닙니다만 최대 크기가 2cm 내외로 작고 오로지 야생 채집에 의존하는 종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초기 입수 시 위험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 수입 직후 케어만 잘해주면 수조내에서 돌연사도 없고 잘 살아갑니다. 수입될 때 투카노 테트라의 크기는 라스보라, 아툴라타 혹은 브리짓대 수준보다 조금 크거나 비슷합니다. 카디널 테트라가 동남아에서 대량으로 인공 번식되기 전 오로지 야생 개체에 의존할 때만 하더라도 카디널 테트라의 가격이 비쌌고 케어하기 상당히 어려운 물고기에 속했습니다. 야생 개체의 수입 크기 자체가 작은 것도 케어 레벨을 더 올렸죠. 98년 기준 카디널 테트라는 한 마리 3,000원, 네온은 500원, 블랙 네온은 1,000원이 보편적인 분양가였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수족관에 가면 카디널 테트라보다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상대적으로 튼튼한 네온 테트라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대량 번식에 성공하면서 카디널 테트라의 케어 난이도도 내려가고 가격도 확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투카노가 극악의 난이도의 테트라라고 생각되었는지 아시겠죠? 전량 야생 채집이고 최대 크기가 작은 소형종이라 그런 겁니다. 다만 투카노의 경우 아마존강 지류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 카디널과는 달리 사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희소성이 있는 테트라는 맞습니다. 남미종답게 서식지는 대부분 블랙워터 지역이 많습니다. 블랙워터 지역은 대표적으로 사점대의 약산성의 수질이 많기 때문에 pH는 이 종의 사육 시 단연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환수가 자주 되는 열대어 수입상이나 개인 수조의 pH가 우리나라 수돗물의 pH와 거의 동일한 7점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투카노에게는 어려운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일반 열대어처럼 케어하다 몰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온도 24도에서 28도 내외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작은 크기답게 여러 마리가 있어야 이 종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소형 어항일지라도 5마리 내외 사육할 경우 매력이 반감되죠. 한 자반 정도의 수조에 20마리 정도의 투카노 테트라가 몰려다니는 것을 보면 그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습니다. 주황빛 바디에 몸통 대비 범위가 넓은 검은 밴드의 어울림이 묘합니다. 국내 수질에 적응한 개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온도와 수질은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투카노는 겨울철 온라인 택배 배송에서 살아남기 힘드니 방문 구매를 하는 것이 알맞고 세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조에도 취약하니 세팅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후에 이 물고기를 넣으면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 크기가 작은 만큼 입 크기가 작습니다. 소형 입자를 주고 너무 빨리 가라앉는 사료보다는 슬로우 싱킹하는 천천히 가라앉는 타입의 그래뉼 사료를 주도록 합니다. 다 자라면 암, 수 부분이 되긴 되는 편인데 수컷의 주황 발색이 더욱 진하게 나타났고 몸이 가는 편입니다. 암컷은 다른 카라신과의 암컷과 마찬가지로 배꼽이 넓고 체형이 통통한 느낌입니다. 주 서식지의 환경이 물 흐름이 잔잔하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물살은 가급적 안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투카노 테트라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